최초로 가장 남자들이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소개팅 날짜가 잡혔어. 소개팅 여자의 번호를 받았어. 아, 톡이 딱 떠. 질문을 갑니다. 어? 그때부터 대화에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준수 소개로 연락드려요. 김한배라고 합니다. 딱 가요. 여자 말하면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명선 씨는 어디 살아요? 원래 집은 부산인데 지금은 서울에 있어요. 아, 그럼 혼자 사세요? 자, 질문 계속해. 아니요, 남동생이랑 살아요. 실망했겠지. 아, 남동생. 아, 군대 언제 가요? 벌써 갔다 왔어요. 망한 거지, 망한 거지. 이렇게 계속 질문해요. 자, 갑니다. 아, 그렇구나. 실례지만 명선 씨 사진 하나 보내줄 수 있어요? 보냈어. 어? 답이 없네. 보냈어. 답이 없네. 저기요, 왜 말이 없어요? 저기요, 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답장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쪽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래요?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남자 다 봅니다. 말이 심하네. 몇 살이에요? 너는 몇 살인데? 너 어디야? 나 상암동 산다. 왜? 나도 상암동 산데 너 충식이 형 알아? 충식이 형 알아? 어? 내 동생이 충식이다. 왜? 야, 왜 또 말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거야. 여자는 쓸데없는 질문 너무 많이 해. 맞잖아. 우리가 손톱을 깎고 있어. 그럼 여자친구가 와. 그럼 우리한테 뭐라고 해? 오빠 뭐해? 손톱 깎고 있는 거 봤잖아. 뭐 왜 물어보는 거야? 깎고 있는데 왜 봤는데 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처음 봐 손톱 깎는 거? 어?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야. 아. 거실에서 손톱 깎고 있으면은 와이프가 나와. 그럼 뭐해? 여보 뭐해? 손톱 깎아. 뭐하는 거야? 그럼 들어가. 그럼 딸이 나와. 그럼 뭐라고 해? 아빠 뭐해? 손톱 깎고 있잖아. 왜 물어봐? 그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잖아. 아침에 출근하면 딸이 따라 나와. 그럼 뭐라고 해? 아빠 어디가? 야, 돈 벌러 간 거 아니야? 너 인형 사줘야지. 그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잖아. 그럼 딸이 뭐라고 해? 아빠 어디 갔다 왔어? 힘들어가지고 잠들면은 딸이 와서 뭐라고 해? 아빠 자! 겨우 잠들었는데 아빠 자! 야, 가자 저리가! 그래서 잠들었어. 그 와이프가 씻고 와가지고 그래. 여보 자, 뭐 하는 거야?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